우리가 승리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단체비라는 거 다 드러났고 조국이 단체비라는 거 다 드러났고 문재인은 이거 완전 여적죄 사형 맞습니다. 이래도 사형 저래도 사형입니다. 끝날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태극기 든 어르신들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문재인 정권에서 태극기 든 어른들을 희롱하고 태극기 든 사람을 멸시를 했지만은 결국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태극기가 부르면 무조건 따라갈 거야. 노래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죠. 태극기가 나를 불러준다 하고 무조건 따라갈 거야. 예! 태극기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부들거리야. 태극기를 향한 나의 사랑은 태극기가 부르면 따라갈 거야. 빨갱이 단점 문재인 잘 들어라. 너의 인기는 끝났다. 너는 국민들 손에 반드시 걸려내린다. 무작정 불렀다. 태극기가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따라갈 거야. 태극기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불러거리라. 태극기를 향한 나의 사랑은 태극기 사랑이여. 태극기를 건너 태극기를 건너 태극기가 부르면 따라갈 거야. 무조건 따라갈 거야. 태극기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부들거리야. 태극기를 향한 나의 사랑은 부는 사랑이야. 한편으로 건너 뱃살에 넣고 태극기가 부르면 따라갈 거야. 무조건 따라갈 거야.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이겼습니다. 태극기가 단첩 문재인 조국 문재인의 제안을 단단히 받들려고 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태극기가 겁니다. 맞습니까? 젊은이들이 빨갱이 단첩 언론 KBS MBC 쓰레기 방송에 속아서 우리 태극기를 멸시하고 어르신들을 멸시했지만은 결국에 우리 태극기가 빨갱이 단첩과 문재인 조국 단첩들의 낱낱이 행적을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 태극기의 승리입니다. 맞습니까? 자,